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 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키워드하고요. 네. 주요 섹터 좀 알아보죠. 네. 키워드는 오늘 요란한거에 비해 제자리인 증시라는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인데요. 우리나라 증시는 변동성은 컸으나 결국 제자리로 저번 주에 마감됐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출발에 외국인 기관 양지수 모두 다 지금 매도 포지션을 좀 잡고 있으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매도 물량이 나오더라도 전체적인 섹터에서 그렇게까지 과거처럼 이렇게 이 낙폭을 크게 키운다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이 차익 매도가 좀 나온다는 개념으로 좀 봐 주셨으면 하는 시장입니다. 자, 다른 게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현재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양 이틀 동안 매도가 나온 적은 올해 들어가지고 한 번도 없었고 간혹 징금다리식으로 한 번씩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히나 좀 재밌는 일이 좀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했던 주말 동안에 생각했었던 이 강한 섹터라고 생각했었던 2차전지 쪽과 소부장 쪽은 오히려 더 약세, 반대로 저번 주 금요일장에 제일 강했던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섹터가 철강이었습니다. 오늘은 철강뿐만 아니라 보게 되면 철강, VR, AR, 방산, 우주항공 그 기존의 좀 약세 흐름으로 보였던 의약품 시장이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나 장기적 테마를 보게 되면 2주 정도의 이 조정을 보였었던 원격 진료 쪽의 기술적 반등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바이오 쪽에 오늘 수급이 하단에서부터 개파락에서부터 보이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저평가 매력을 통해 가지고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 관련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든 것은 대부분이 제약, 바이오, 의료, 헬스케어 쪽에 포커스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 관점에서도 볼 때도 동일한 이 오늘 포지션을 보이게 되는데 장기적 관점에서의 테마 같은 경우에도 줄기세포 그리고 특히나 오늘 시작과 동시에 솔체록스라든지 셀바스 AI,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오늘 강한 시세를 보이다 보니까 AI 챗봇, 챗 GPT 쪽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사실상 오늘은 강과 출발 후 이후에 약세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음봉의 깊이가 조금 나오고는 있으나 위험하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오늘 철강주 저번 주 금요일 이어가지고 철강 섹터가 오늘도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유심히 좀 봐야 되는 종목은 자, 고려제강이 오늘 다시 한번 더 전고점에서 매물을 먹는 기관과 외국인 중에 외국인이 지금 수급을 통해가지고 오늘 강한 시세를 내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뒤따라오면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 종목은 태아 베스틸 지주입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에 60일선에서 이 돌판 캔들 이후에 오늘 갭상승에서 외국인의 매도는 살짝 나오고는 있으나 갭을 먹으면서 오늘 양봉을 지켜낸다면 사실상 오늘 종가는 따라가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중진적으로 샘플로 봐야 되는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인데 지금 현재 포스코 홀딩스가 여러분들 시총 29조입니다. 29조인 종목이 갭을 띄어서 양봉에 양선을 낸다는 건 사실상 아주 지금 현재 이 좀 분위기가 이 철강 쪽으로 돌고 있다라는 것도 좀 반증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음봉이 나오더라도 사실상 갭을 뛰어나는 상태에서 마무리된다면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제는 5일선에 붙일 때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지금 지켜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 거는 NIC 같은 경우에도 NSP 같은 경우에도 양매도 나오지만은 추세는 자 스몰캡에서는 사실상 시세가 이제는 이 강하게 낼 수 있는 시세 섹터에서 NIST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강하게 보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오늘 방향은 철강과 바이오 의약품 헬스케어 쪽으로 좀 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장 살펴봤는데요. 철강과 바이오 쪽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략주도 좀 알아볼까요? 네, 공략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는요, 서현 이화를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현 이화는
올해죠. 2024년 매출이 3조 2천억, 그리고 YY 기준으로 13.8%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1,760억, 전년 대비 YY 기준으로 20.7%,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영업이익의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970억이 늘어남으로써 지금 현재 최대 영업이익을 이어갈 거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요 고객사인 현대차, 기아차 물량 증가 예상되고 특히나 그랜저, 코나, 산타페, 아이오닉 6 등 주요 신차 효과가 올해도 집중되고 물류비 감소를 인해 가지고 이익률 개선에도 효과가 날 거라는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2,500억에 감안해선 상당하게 저평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요즘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가 아주 강한 모습으로 지금 시세를 내고 있다면 현대차 관련되어 있는 몇몇 종목 중에서 사연이와가 제일 탑으로 좀 여러분들 좀 보아 이제는 관심을 좀 갖자라고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기술적 패턴으로 보더라도 전고점에서 매물을 소화시키려고 하는 5일선 패턴으로도 한 달 내내 지금 수급 외국인 기간의 수급으로 인해가지고 쭉 끌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특히나 올해는 현대차, 기아차의 이 수주 물량으로 인해가지고 새로운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목표가 손절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2,000원 롱 포지션으로 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 자, 단기적 21선과 11선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5일선 이탈하게 되면 좀 매도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접근은 기관과 외국인이 좀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 매수의 관점에서 좀 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현 2화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